퇴근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도 또 야근이야? 아 근데 그 매번 불을 안 켜고 일을 하는 거야. 이상한 사람이네. 예? 어? 그때 그 사람 아니네. 자리가 바뀌었나? 아니 불을 켜고 일을 해. 그 나갈 때 끄는 거 잊지 말고. 전략도 좋지만 어디 꼼꼼한 데서 일을 해. 아저씨! 깜짝이야. 나 여기서 뭐하냐? 너 기다렸다? 왜? 일어나. 뭐야, 왜 이래? 응? 일어나!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본데 우리 말로 하자. 도대체 왜 이래? 어? 일어나. 왜 그랬어? 뭘? 네가 한 짓을 내 입으로 설명까지 하리? 용케도 알았네? 어떻게 알았어? 너 아주 도루는 아니었구나. 이 자식이 정말. 그래서 지금 네가 힘으로 나한테서 자백이라도 받으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? 사람들이 네 말을 믿을까 내 말을 믿을까? 물론 네가 진짜 수석이라면 그 말을 믿을 가능성도 있지만 말이야. 근데 누가 봐도 허접한 자식이 지금껏 수석 행세를 하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난 뒤에도 그 허접한 자식의 말을 믿어줄까? 마음대로 해봐. 내가 네 이메일로 문건을 유출했다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으니까.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난 뒤에도 그 허접한 자식의 말을 믿어줄까? 놈 죽이게 됐네. 역시 LK야. 네가 내 손에서 이걸 뺏을 수 있을 것 같아? 자백 고맙다.